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소화기내과 교수 이승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췌장암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은 제가 오늘 강의에 앞서서 제 환자분 몇분 사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제 가명으로 했고요. 우선 홍길동 씨는 췌장암 체부암으로 진단을 이제 받았고, 당시에 대동맥 침범이 있어서 3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2019년 5월 달에 진단을 받고 총 35차례 폴피녹스 항암을 2019년 5월부터 시작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근데 처음엔 조절이 잘 되다가 아무래도 항암제 내성이 생겨서 췌장 크기가 증가했고, 두 번째 약제로 이제 잼시탑인 아브락산이라는 약제를 2021년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진행하던 중에 또다시 내성이 생겼고,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오니바이드를 쓰고 있는 중인데, 홍길동 씨 같은 2019년 5월부터니까 지금 20년, 21년, 거의 3년 정도 항암제로 3차 항암제까지 잘 유지를 하고 있고, 다행히 부작용은 거의 없는 상태라서, 잘 유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게 사진이 조금 깨졌는데요. 그, 보시면 2019년 5년에 처음 진단받을 때 까맣게 보이는 게 췌장, 예, 최고의 암인데, 그 당시 6cm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폴피녹스 항암 치료 후에는 한 3cm 정도 크기가 많이 줄었던 환자분입니다. 두 번째 환자분은 김철수 씨라는 분이시고, 가명이고요. 이분은 췌장의 머리 쪽, 췌장의 앞쪽에 있는 두부암으로 진단받고, 다행히 초기에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4월에 휘풀수술을 받았고, 추가적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 항암요법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수술 부위랑 간에 국소 재발을 해서 재발했기 때문에 저희가 항암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됐고, 그래서 폴피녹스를 1년 8개월 동안 하셨어요. 폴피녹스를 하게 되면 제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작용인데요. 전신 쇠약감이나 백혈구 감소증, 여러 가지, 특히 환자분은 우울증도 같이 겹쳐서 항암을 휴약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치료 반응이 좋았고, 암 크기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8개월이나 쉬었습니다. 꽤 오래 쉬었죠. 실제 이렇게 오래 쉬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은데, 쉬면서도 두 달마다 CT를 찍어 봤는데 크게 증가 없고, 암 수치도 계속 정상 수치 유지됐기 때문에 제가 오래 쉴 수가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간에 대해서는 방사선 치료를 같이 곁들여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절을 좀 했었고, 중간에 암이 더 진행이 되는 일이 생겨서 저희 병원에서 진행했었던 경구 임상 연구에 등록을 해서 조금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간에 다른 부위에 새로 이제 전이 부위가 생겨서 지금 현재는 오니바이드랑 방사선 치료를 2021년 4월부터 하고 있는데, 오니바이드랑 방사선 치료를 하고 오니바이드로 지금 거의 1년째 잘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도 수술하고 나서 재발했지만 방사선 치료를 곁들여서 하고, 중간에 적절한 타이밍에 휴약을 하면서 치료를 유지하고 계신 분입니다. 보시면 이제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시면서 이제 그 CA19-9 종양 표지자라고 우리가 하는데, 수치를 보면 중간에 높을 때는 1400까지 높았던 적도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47까지 떨어져서 지금 치료를 잘 유지하고 계세요. 마지막 환자분은 이영희 씨라는 가명이고요. 이영희 씨라는 분이고, 췌장암에 대해서 수술 전에, 요즘에는 췌장암에 대해서 바로 수술하기보다는 선행 항암 치료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선행 항암 치료를 시행을 했었고, 꽤 오래죠. 그래서 2015년도니까 당시에도 선행 항암 치료를 많이 하던 시기는 아니었는데, 하고 나서 수술을 2015년도에 성공리에 하고 재발하지 말라고 제가 예방적으로 보조 항암 요법을 했었습니다. 했지만 6개월이 채안 돼서 간에 재발을 했고, 재발하고 폴피녹스 33차까지 했었는데, 환자분이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33차까지 하고 간에 전이됐던 병변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리고 환자분 컨디션도 많이 취약해져 있어서 항암을 더 이상 추가로 진행하지 않고 휴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뵀었거든요. 지금 거의 2년, 3년 넘게 추가로 병변 발견되지 않고 줄어든 간의 전이병변도 거의 흔적만 남아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MRI에서 까맣게 보이는 게 간에 재발, 수술한 후에 재발했던 병변이고, PET CT를 찍으면 저희가 암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랗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부위에 이렇게 암덩어리가 있는데,
항암을 33차까지 하고 나서는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라지고 암 수치도 이분은 상당히 높았던 분은 아닌데 80에서 8.9니까 이제 정상 범위 내로 떨어져서 2년째 완치라고 판단하기는 이르고요. 휴학을 계속하고 계신 분입니다. 췌장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보통 물으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발견도 늦게 되고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고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항암 치료가 주치료인 경우가 많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고요. 진행도 빠르고 전이를 잘한다고 이제 보통 알고 계시죠. 그래서 또 항암제를 쓰더라도 내성이 잘 생기고 저항성을 쉽게 지닌다고 보통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췌장암에 대해서 여기 혈액암협회에서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당시에는 좀 기초적인 내용, 쉬운 내용을 주로 많이 이제 강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환자분들마다 이제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고 연령대가 다르다 보니까 너무 쉬운 것만 하게 되면 또 모든 유튜브라든지 이런 강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대동소이하거든요. 비슷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지겨워하시는 분이 있고 또 너무 어려운 깊이 있는 지식을 말씀드리면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기본적인 지식을 주로 말씀을 드렸다면 사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하거나 처음 췌장암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좀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의학 용어라든지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조금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조금 이미 췌장암에 대해 치료를 꽤 받으셨던 분들 그리고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최신 치료라든지 현재 하고 있는 치료를 조금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우선은 췌장암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병기별로 치료를 하는지랑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임상에서 우리 환자분들한테 하는 임상 치료들 현재 하고 있는 치료들이랑 최신 치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러한 치료들이 1, 2년 내에 조만간 저희 또 현재 쓰는 우리 실제 임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들이 뭐가 있는지를 미리 좀 살펴볼게요. 췌장암은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절제가 가능한 절제 가능형이 있고 보통 저희가 1기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국소 진행형이라고 보통 우리 타암에서처럼 2기나 3기를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계 절제형 또는 국소 진행형, 다른 부위에 퍼져 있지 않은. 다음은 전이형이라고 다른 병변에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절제 가능성은 보통 이제 수술을 바로 하거나 항암을 하고 수술을 하고 수술한 다음에 재발을 막기 위해 앞서 말씀드렸던 환자분들처럼 항암 치료를 보통 6개월 정도 하게 돼요. 전이형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주사 항암제를 보통 하게 되고요. 그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적절하게 곁들여서 하고 수술로 전환이 가능하면 수술을 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췌장암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병기냐에 따라서 어떠한 약제를 쓰고 어떠한 약제 순서대로 하는지가 이미 다 프로토콜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보통 치료를 합니다. 췌장암의 치료 종류는 크게 수술이랑 항암 치료랑 방사선 치료를 볼 수가 있는데요. 수술 치료를 간단하게 먼저 보면 수술은 언제 가능하냐면 주변에 췌장은 주변 장기가 중요한 장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인 동맥과 정맥 등의 주요 장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혈관들과 접하지 않고 주변 장기 침범이 없어야 됩니다. 절제에서 완전히 떨어질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혈관과 떨어졌나요? 라고 혈관과 떨어졌는지를 제가 CT를 찍을 때, MRI를 찍을 때마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혈관과 장기가 잘 떨어져서 180도 이하, 90도 이하로 떨어져서 분리가 됐을 때 저희가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MRI라든지 CT를 찍어서 이러한 걸 항상 제가 추적 관찰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뭐 휘플 수술 또는 유문부 보존 최두 12장 절제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병원에 있는 걸 가져왔는데 카메라가 뒤에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병원에서 이걸 제작을 해서 환부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 정상적으로는 간이 있고 그다음에 위랑 12장이랑 이렇게 이어지는 장기입니다. 그럼 저희가 수술하게 되면 여기서 눈에 보이는 장기를 다 떼요. 특히 12장하고 췌장의 머리 쪽이랑 쓸개랑 담도를 다 떼거든요. 그럼 이 많은 장기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 많은 장기가 날아가기 때문에 이 장기를 대신할 수 있는 부위가 필요해서 밑에 있는 소장을 끌어다가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붙이고 간에 소장을 붙이고 위를 이렇게 소장에다 이어주는 거예요.
이전하고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받고 나면 정상적으로 소화가 안 되는 게 굉장히 당연한 거고, 배가 많이 아플 수도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약물로 치료를 하고 제가 조절을 하게 되죠. 이렇게 큰 수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할수 있는 분들을 꼭잘 가려내서 수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사선 치료가 뭔지를 살펴보면 수술하고 항암 치료랑 같이 마찬가지로 또 다른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데, 방사선이 발생되는 장치, 즉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조직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 몸의 조직들은 DNA라고 하는 이런 나선 구조의 유전자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방사선을 쬐면 여기 조직뿐만 아니라 주변 조직까지, 인접한 주변 조직까지 파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사선을 이용해서 조직에, 암 조직에 있는 DNA라든지 암세포를 죽이는 건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 조직도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특히 소장이나 대장이나 위 같은 경우에는 헐 수가 있어요. 궤양이 생길 수가 있어서 장출혈 같은 게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 전후에는 저희가 보통 증상을 봐가면서 위 내시경을 많이 해요. 그 이유가 그러한 궤양 같은 게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손상이 있는지를 꼭 알고, 배가 아파도 암 때문에 아픈 건지 방사선 치료 후에 후유증으로 아픈 건지를 구분을 잘해서 적절하게 치료를 해야 돼요. 이러한 방사선 치료하는 역할은 종양을 이제 완전히 없애는, 근치적으로 태워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없애는 목적이 있을 수가 있고, 재발했을 때, 요즘에 이제 옛날에는 방사선 치료를 보통 한 달에서 한달반 이렇게 길게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종류가 많아지고 5일간 짧게 맞는 방사선 치료도 있어요. 그럼 굉장히 강하게 5일간 짧게 맞아서 거기를 정말 다 태워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국소 재발한 병변을 치료하는 그런 목적의 방사선 치료도 있거든요. 실제 제 앞에 말씀드렸던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 방사선 치료를 하셨던 분들이세요. 또 하나는 증상 완화. 뼈에 전이가 너무 아프다든지, 아니, 복통이 너무 심할 때 통증 완화 목적으로 하는 치료도 있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이제 항암 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항암 치료는 1940년대부터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있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췌장암은 공부하기가 되게 쉬워요, 의사 입장에서. 왜냐하면 약제가 많지 않아요. 폐암이나 위암이나 대장암은 약이 굉장히 많고 매년 새로운 약제들이 많이 나오고, 여기에 채울 수 없을 정도의 약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췌장암은 약제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고, 우리 그 췌장암 환자분들이 흔히 쓰는 폴피녹스도 2011년도 나왔던 약이거든요. 거의 지금 10년이 넘은 거잖아요. 잼시탑이 나브락산 2013년도니까 이것도 사실 굉장히 오래된 약이죠. 하지만 저희가 쓰는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제가 이 약제잖아요,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1996년도에 잼시탑이 처음 나온 이후로 폴피녹스, 잼시탑이 나브락산, 2016년도에 오니바이드라고 나왔거든요. 오니바이드. 그 다음에 저희가 면역항암제라고 하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키트루다라고 있어요. 이런 면역항암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림판자라고 하는 올라파립이라고 하는 약제인데, 이러한 림판자라는 약제도 나와서 췌장암 환자분한테 이제 뭐 이제 방송인도 요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게 있었고, 또 신문 기사나 이런 데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췌장암에서 흔한 KRAS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를 타겟으로 하는 소토라십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폐암에서 소토라십이 획기적인 신약이다, KRAS를 그동안 뭐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방송도 나오고 기사도 많이 나왔을 텐데, 그럴 이제 약제도 2021년도 최근에 이제 나와서 이러한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약물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포 독성 항암제. 말 그대로 예전부터 우리가 써왔던 DNA, 그런 세포 자체를 죽이는 세포 독성 항암제이기 때문에 암만 죽는 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다른 세포들도 같이 사멸합니다. 그래서 설사도 하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입도 헐고 열도 나고 백혈구도 죽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 2세대 항암제가 뭐냐면 표적 항암제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부 암은 이제 더 이상 세포독성 항암제를 잘안 쓰고 대부분 최소 표적 항암제를 쓰는데,
췌장암은 아직까지는 세포독성 항암제가 제일 좋은 항암제예요. 그래서 세포독성 항암제 대표 주자인 폴피녹스나 제바브락사를 먼저 쓰고 있습니다. 표적 항암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피트루다라든지 림판자라든지 소토라시비라든지 특정 유전자를 타겟으로 해서 그놈의 문제가 있는 암세포만을 공격하는 게 표적 항암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세대 항암제는 제가 면역 항암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몸 안에 있는 면역 체계를 조절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건데 몸 안에는 기본적으로 암세포가 있을 때 이를 적으로 인식해서 걔네들을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암세포는 굉장히 교활해서 그러한 경찰관들이 자기 가까이 오면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라고 이제 손을 내밀어요. 그러면 이 경찰관들은 손을 잡는 순간 아 얘는 암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정상적으로 있는 세포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암세포들을 죽여야 되는 경찰관들이 암세포들을 못 죽이고 얘는 내 몸 안에 정상적으로 있는 세포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손을 잡는 기전이 있는데 그거를 끊어줌으로써 정상적으로 암이라고 인식을 해서 암세포를 죽이게끔 하는 게 면역항암제예요. 대표적인 게 제 키트루다라고 이제 하는 약제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제 저희가 그러면 세포독성 항암제를 포함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항암 치료가 뭐가 있는지를 보면 제가 한번 오늘 강의가 있다고 하면 저희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가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실제 치료하고 있는 항암제에서 전이성이나 수술이 불가능한 항암제에서는 컨디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폴피녹스를 쓰든지 젬시탑이나 아브락산을 쓰든지 컨디션이 나쁘신 분들은 젬시탑이면 단독으로 쓰기도 하죠. 1차 약제를 쓰다가 아니면 2차 약제로 내성이 생기면 젬시탑이나 아브락산을 쓰든지 폴피녹스를 쓰든지 아니면 오니바이드라는 약제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내성이 생기면 거기서는 이제 3차 약제로 이렇게 많은 약제들 중에서 저희가 골라서 어떤 약제가 제일 좋을지를 판단해서 쓰는데 우리가 약을 쓸 때는 제일 좋은 약을 제일 먼저 쓰지 제일 효과 좋은 약을 제일 먼저 쓰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효과 좋은 약을 먼저 쓰지 효과가 나쁜 약을 먼저 쓰고 효과 좋은 약을 뒤에 놔두진 않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뒤로 가면 갈수록 첫 번째 쓰는 약보다는 효과는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제를 보면 첫 번째 젬시탑인 아브락산이라는 약을 보면 이 8.5라는 게 뭐냐면 젬시탑인 아브락산이라는 항암제 썼던 분들이 평균 질병이 진행하지 않고 CT를 찍었을 때 커지지 않고 줄어들거나 유지되는 기간이 평균 8.5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을 8.5개월이면 두 달마다 찍으니까 네 번 찍을 때까지 그래서 보통 세 번이나 네 번 찍을 때까지 이거는 전부 환자가 아니라 100명이 치료를 받으면 그중에 한 중앙값 중간 정도 되는 환자분들은 한 CT를 세 번이나 네 번 찍을 때까지는 진행하지 않고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는 세 번째 찍을 때 되면 아 이제 내성이 생길 때가 됐네 이제 암이 커질 때가 됐나라고 짐작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너무 짧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안 좋죠. 짧고 더 긴 약 있으면 좋은데 하지만 여기 보시면 요 앞단에 이 환자분들은 8.5개월 이전에 암이 진행하신 분들이고 여기는 중앙에 있으신 분들이고 요 뒤에 있는 분들은 8.5개월보다 훨씬 이후에 진행한 분들이거든요. 1년, 1년 반. 그러면 이러한 환자분들이 어떤 환자분들인지를 알면 미리 젬시탑이나 아브락산을 이런 환자분들한테만 쓰고 이러한 환자분들은 폴피녹스가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환자분들한테는 젬시탑이나 아브락산을 쓰지 말고 폴피녹스라든지 표적치료라든지 다른 걸 하면 훨씬 유리할 수 있으니까 어떤 환자분이 어떤 약이 더 좋은지를 의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도.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분들이 될 수 있게끔 이제 노력하는 게 중요한데 항암제를 할 때 제가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 젬시탑이나 아브락산을 맞았던 분들도 컨디션이 좋은 분 100이라는 거는 100%라는 건데 식사도 잘 하시고 잘 움직이시고 활동도 많이 하고 운동도 하고 누워만 계시지 않고 일상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중앙보다 훨씬 오래 암이 진행하지 않아요. 하지만 컨디션이 나쁘고 상대적으로 이런 분들이 이제 연세도 많으시겠죠. 근데 이제 컨디션도 나쁘고 활동량도 적고 안 움직이고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더 짧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식사도 잘하고 그래서 컨디션이 왜 중요하냐, 왜 잘 먹는 게 왜 중요하냐 이게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한번 이제 이런 약제를 쓰게 되면 우리가 부작용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폴피녹스라고 이제 1차로 쓴 약제가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굉장히 심한데 폴피녹스를 처음 2011년도에 했던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영어를 이제 한글로 바꿔놨는데 백혈구 감소증이 한 50%가 생깁니다. 근데 이거는 서양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더 많이 생겨요. 체감하기로는 거의 60%, 70%까지 생기거든요. 그러면 거의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백혈구가 다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세포독성 항암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암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몸 안에 정상적인 세포도 같이 죽이기 때문에 입도 헐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설사도 하고 복통도 생기고 그런 거거든요. 또 하나가 자주자주 만들어지는 백혈구랑 적혈구도 같이 죽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항암제 부작용으로 용량을 그러면 주치의 교수님이 줄일 텐데, 아, 나는 100%다 맞고 싶은데, 줄이는 게 과연 약효가 떨어지지 않냐 고민할 수가 있는데, 실제 아브락산 임상 당시에 임상 시험을 했던 분들을 보면, 이때 당시 2014년도 임상했을 때 거의 반수가량이 용량을 감량했었어요, 결국은. 100%다못 맞고 결국은 용량을 감량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70% 환자분들은 최소 한 번은 쉬거나 항암을 미뤘어요. 그 이유는 이 독성 때문에 중간에 쉴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휴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독성 때문에 휴약을 하거나 쉬는 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항암제 독성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때 항암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저희가 이제 얼마 20%씩 감량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감량해서 적절하게 이제 유지를 하는 게 오히려 독성이 너무 세서 부작용으로 합병증이 생기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치료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췌장암에 그럼 최신 치료가 뭐가 있을지를 한번 보면 그전에 저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될게 있는데 최신 치료 우리가 실제 환자분들한테 아니면 우리가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먹는 항암제를 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냥 쓰고 싶다고 그냥 지레짐작을 쓸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실험실에서 이 약이 의미가 있는지를 봐서 실험실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판명이 되면 쓸수 있는 게그 다음에는 수십 명의 환자들한테 약제를 테스트를 해보고 그 기간이 몇 달이 걸려요. 그 다음에 수백 명, 그 다음에 수천 명 이렇게 많은 숫자 환자들한테 1상시험, 2상시험, 3상시험까지 통과를 해야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FDA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데 승인을 받고 실제 환자분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1상, 2상, 3상까지 거치는데 수개월, 수년, 수십 년까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약이 지금 만들어져도 실제 병원에 오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약제 중에서 2016년도, 17년도 이후부터는 저희가 표적 항암제라는 걸 이제 고려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2020년도에 의료인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어떤 걸 해봤냐면 수백 명 환자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환자분들한테 두 그룹을 나눈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존 방법대로 그냥 항암 치료를 하셨던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유전자 검사를 다 해서 표적 변이가 있으면 그 변이에 맞는 KRAS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거기에 맞느냐, A라는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거기에 맞느냐. 그래서 표적 치료를 한 그룹하고 표적 치료를 안한 그룹하고 췌장암 환자분들만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했었으니까 워낙 하던 결과가 나왔을 거고 해봤더니 췌장암 표적 치료하신 분들이 약 1년 동안 평균적으로 평균 1년은 더 생존 기간이 길어진 거예요. 이 보라색이 더 길어졌다는 의미인데 이 표적 치료가 효과가 좋다,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보여준 대규모 연구라서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했던 분들이고 근데 문제는 타암에 비해서 췌장암은 이러한 표적 유전자 개수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동그라미요. 동그라미가 표적 유전자 하나하나인데 크면 클수록 흔한 유전자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게 보시면 여기 녹색 동그랗잖아요. 되게 큰데 이게 보시면 밑에 KRAS, KRAS라는 유전자거든요. 90% 넘게 있어요. 췌장암 환자분 대부분이 그냥 이 유전자가 있다고 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 유전자 표적으로는 약만 개발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게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암에만 있는 게 아니라 봤더니 몸에 정상적인 세포도 다 있는 유전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상이나 앞선 말씀드린 이상 실험하는 과정에서 독성이 너무 심해서 이 약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환자분한테. 그래서 다 실패했는데 최근에 성공한 약 중에 하나가 소토라십이라는 약을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약이에요. 그 다음에 뭐 P53 뭐 이런 유전자들이 거기 보시면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BRCA라는 게 우리 보통 뭐 BRCA라고 하기도 하고 브라카라고 하는데 안젤리나 졸리가 있는 유전자거든요. 그래서 브라카 유전자가 있는 분들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까지 있어요. 그냥 10%라고 돼 있는데 이러한 유전자가 있으면 특정 또 치료제가 반응이 좋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DNA를 표적으로 하는 약제 중에서 시스플라틴이랑 홀피녹스 요 약제가 이러한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이 반응이 좋다라고. 아까 저희가 이제 잼시탑이 나브락산 환자 중에서 반응이 좋은 분들이 그럼 도대체 어떤 분들이 반응이 좋은지 아는 게 궁금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제가 공부를 계속하고 실제 환자분들 데이터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분들이 폴피녹스에 훨씬 반응이 좋아서 이러한 분들은 폴피녹스 쓰는 게 잼시탑이 나브락산 쓰는 것보다 더 좋을 거라고 저희가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표로 이렇게 지금 1차, 2차, 3차로 쓰는 약제들은 우리 보험급여, 그러니까 우리 심평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쓸수 있는 약제만을 제가 다 보여드린 거고,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못 쓰지만 미국에서 쓰고 있는 미국 암 가이드라인에 있는 약제들이 좀 혼합돼 있어요. 미국에 있는 암 가이드라인에서는 표적 항암제를 뭐를 권하고 있냐면 무수히 많은 것 중에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권하고 있는데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저희가 첫 번째 면역 아까 치료제라고 말씀드렸죠. 면역 관문 억제제랑 같은 말이거든요. 키트루다와 같은 면역 관문 억제제 하나 있고 또 ATM이나 아니면 브라카, BRCA 유전자가 변이가 있으면 백금계 항암제가 뭐냐면 DNA를 공격해서 부셔버리는 항암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시스플라틴, 그다음에 폴피녹스에 있는 O로 시작하는 옥살리플라틴이거든요. 그두 가지 항암제는 요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요 약제가 훨씬 반응이 좋을 거다. 또 하나는 최근에 나왔던 림파자란 약제도, 림파자란 약제도 요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반응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또 하나가 이제 요거는 한5% 미만의 환자들. 사실 이게 이런 해당되는 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런 면역 관문 억제제도 좋은 약이고 다 좋은 약인데 이걸 쓸수 있는 분들이 퍼센티지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 NTRK 융합 변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가이드라인에 있지만 5%가 채안 돼서 극소수의 환자들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한 약제도 나와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임상에서 우리 실제 병원에서 들어보는 약제 중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들어본 약제 중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브라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생식세포 유전자 변이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몸 안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프거나 뭐 담배를 피거나 아니면 이런 몸에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 정상적으로 우리 몸은 계속 고장이 나요. 유전자 DNA가 계속 망가져요. 그리고 망가지면 내버려두면 전 국민이 다 암이 생기잖아요. 근데 내버려두지 않고 몸 스스로 하느님이 우리 몸에서 그거를 고치는 유전자를 만들어 놨어요. 브라카라는 유전자가 대표적인데 이 유전자는 수리하는 수리공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 몸에서 유전자 고장이 나거나 망가지면 이 브라카라는 유전자가 찾아가서 거기를 꿰매주거나 고쳐줘서 유전자가 암이 되지 않도록 돌연변이가 생기지 않도록 다 치료를 해주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은 폴피녹스 치료에 반응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 초에 이제 작년 말 올해 초에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서 했던 환자 치료받았던 분들을 확인해 보니까 사실 유전자가 변이가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사실 환자 숫자는 굉장히 작은데 보시면 치료 반응이 있다는 게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유전자 있는 분들은 71%가 치료 반응이 있어요. 근데 유전자가 없는 분들은 13%밖에 치료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극과 극이죠. 그러니까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71% 환자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좋은 분들이 훨씬 많은데, 이건 N수가 너무 작고, 아직까지 실제 우리가 임상에서 다 모든 환자분들 하기는 조금 제한은 있긴 있어요. 또 하나는 림파자라고, 우리가 폴로 연구라고 이제 이게 아마 발표가 2019년도에 유명한 저널에 실려서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총 92명의 환자들한테 약을 드리고 먹는 약이거든요. 난소암이나 이런 암 중에서는 이미 병을 치료받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빨리. 그래서 위약이라는 거는 이제 가짜약이에요. 약은 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항암제는 아닌 위약 먹은 분하고 이런 표적 항암제 먹은 분하고 봤더니 이 두 개가 쫙 갈라지잖아요. 그럼 파란 게 이 림파자 먹은 분이고 빨간 게 위약 먹은 분인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왼쪽 그래프는 CT를 찍을 때마다 암이 진행하지 않고 유지되거나 줄어드는 기간이 훨씬 긴 거예요. 그러면 이 약이 결국은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종국에 결국 우리가 오래 사는 걸 목표로 했을 때 얼마까지 살았냐. 왜냐하면 우리가 CT로 암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암이 커졌다고 바로 돌아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약을 바꿔야 되고 내성이 생긴 걸 얘기하는 거지. 종국에 얼마까지 생존해 계셨냐를 봤더니 두 개가 차이가 없어요. 19개월, 19개월로. 그래서 약제가 물론 좋은 약이고 폴피녹스라는 약제를 쓰다가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못 쓰는 분들은 이 약을 써서 치료 반응을 보실 수는 있지만 이 약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종국에는 그렇게 생존율을 이렇게 확 올리는 그런 약제는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제한점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얘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암 가이드라인에서는 췌장암을 진단받으면 생식세포 유전자 변이, 그러니까 BRC, 브라카 같은 걸 꼭 하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전인성 췌장암 환자분에서는 조직에서 체세포 변이, 이거는 엄마 몸에서 태어날 때는 없었는데 나중에 유전자가 망가지면서 복구가 안 되고 남아서 암이 되는 그 유전자 변이를 꼭 검사를 해서 표적 치료가 가능한지 확인하라고 돼 있는데, 두 번째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시행이 되지만 아직 첫 번째 거는 모든 환자분한테 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좀 제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항암 치료를 정리하면 세포 독성 항암제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1차 치료고 가장 효과가 좋은 항암제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최근에 림파자라든지 이런 유지 치료, 폴피녹스의 독성이 심해서 많이 힘들었던 분들, 그다음에 유지가 힘든 분들에 한해서 BRC,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으신 분들은 쓸 수가 있고요. 면역 치료제, 키트로다라는 이제 면역 항암제 쓰시는 분도 계시고, 마지막으로 표적 치료제 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쪽이 더 우리 많이 접해본 분야겠지만 실제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진행 중인 임상 연구들을 보시면 이건 이제 1년이나 2년이나 3년 뒤에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는 약제들이에요. 그래서 랄리디폭스라고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1차 약제로 폴피녹스를 쓰는데 폴피녹스에서 이노테칼이라는 I 알파벳 I에 해당되는 약제가 들어가거든요. 그 약제를 오니바이드로 대체한 약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약제도 3상 연구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폴피녹스를 오니바이드와 합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약제가 1차 치료제로 이제 3상 임상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젬시탑인 아브락산이라는 약을 쓰잖아요. 담도암 환자분들은 젬시탑인 아브락산하고 거기다가 기존에 쓰던 시스플라틴을 추가해서 삼재요법을 쓰거든요. 환우분들은 잼시아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담도암에서는 최근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췌장암에서 어떨까 해서 이러한 임상도 지금 3상, 아까 1상, 2상, 3상 마지막 단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브라카뿐만 아니라 이 브라카와 관련된 그러한 유전자 변이가 있을 때 그걸 표적으로 하는 그런 항암제, 표적 항암제, 그 다음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약제들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항암제들,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라스 유전자 변이를 타겟으로 하는 소토라십이라는 약제가 있는데, 제가 지금 슬라이드가 뒤에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소토라십이라는 약제랑 이 약제가 제한점이 있는 게 짚고 넘어가면 케이라스가 종류가 많이 있어요.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알파벳 C에 해당되는 그 종류가 이렇게 생긴 케이라스도 있고 이렇게 생긴 케이라스도 있는데
특정 모양의 케이라스에만 이 약제가 반응이 있거든요. 근데 그 케이라스가 췌장암에서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폐암이나 대장암은 많은데 췌장암은 또 굉장히 적어서 아직까지는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췌장암의 흔한 알파벳 D로 시작하는 케이라스에 대한 임상은 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느리지만 여기에 대한 또 결과도 나오면 충분히 또 치료제로 당장은 아니지만 저희가 치료에 이제 병원에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약제도 복잡하고 이렇게 머리도 아프고 뭐 약도 많고 그럼 이걸 지금 이 낙담만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한번 그러면 세브란스 병원에서 최근에 한번 환자분들 약제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실제 제가 와닿는 거 말고 실제로도 효과가 있는지를 좀 한번 이제 실제 임상 실제 병원 데이터를 한번 봐봤거든요. 봐봤더니 요거는 얼마 전에 제가 다시 다 환자분들 강의 전에 강의 때문에 다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보통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하는 거는 5년 생존율인데 5년 생존율 말고 저희가 3년 생존율, 왜냐면 최근 환자분들은 아직 5년까지 안 사셨으니까 3년 기간만 보면 2012년도 받았던 분들은 1년 사신 분들이 예를 들면 41%. 이거는 이제 병기 관계없이 수술 받은 분도 계시고 수술 못 받은 분도 계시고 국소 진행형 분도 계시고 다 섞어서 봤을 때 1년 사신 분이 41%, 2년 사신 분이 20%, 3년 사신 분이 5%다고 하면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요. 그래서 2019년도 환자분들은 이때 진단받고 지금까지 살아계시면 3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에는 5%밖에 없었으면 지금 10%, 20%, 또 1년 지나면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계속 이 퍼센티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치료가 발전되고 옛날처럼 진단받으면 다 그냥 6개월 만에 다 죽고 뭐, 약도 없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걸꼭 알고 계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 환자분 중에 이제 지금까지도 추적 관찰하고 진료받고 계신 분 중에 치료 반응이 참 좋고 부작용도 거의 없으신 분이 있어서 제가 두 분만 추가로 소개해 드릴게요. 가명입니다. 백두산 씨라고 있는데 췌장암 간전을 진단받았어요. 그래서 앞에 처음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세 분은 상대적으로 이분들보다는 초기였어요. 그냥 수술 받으신 분도 계셨고 수술 받고 재발해도 한 군데 재발한 분이셨고, 그 다음에 국소 진행형이었기 때문에 다른 장애 전이가 없던 분들이셨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요두 분은 다른 장기에 이미 진행이 너무 많이 돼서, 처음 진단받았을 때 치료 안 해줬기도 했었어요. 6개월이 채안 남았으니까 항암 치료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듣고 저한테 오셨던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2020년 4월 달에 췌장암에 간전일 진단 받으셨는데, 간도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잼시타입이나 아브락산이나 항암제를 치료를 진행하고 있고, 딴 분처럼 신기하게도 이분은 손발저린 것도 거의 없고, 혈액 검사도 계속 정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혈액 검사하고 외래 오시면 죄송하다고 그러거든요. 피 뽑아서 죄송하다고. 피 검사가 멀쩡한데 피를 뽑으니까, 뭐할 얘기도 별로 없어요. 봤더니, 2020년 3월에 진단받았을 때 보시면 까만 게 보이는 게 암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간에 암덩어리들이 많이 있고, 왼쪽 간에도 이렇게 있고, 췌장에도 몸통이 이렇게 있었는데, 오른쪽 간에 있던 거는 지금 한개 줄어든 거 빼고는 나머지는 보이지도 않고요. 왼쪽 간에 있던 것도 지금 사라져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간에 있는 건 거의 다 사라지거나 쭈그러들어 있는 상태. 이게 사실 살아있는 암인지, 그냥 말라 비틀어서 죽은 암인지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췌장도 이게 있던 게 지금은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오징어 불에 태워서 다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췌장 다 말라 비틀어져 있고. 그래서 지금 2년째 잘 유지를 하고 계신 분이시고요. 사실 이분이 만약에 사기고 간이 이렇게 재발이, 변이가 많이 돼 있어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치료를 안 받으셨으면 지금처럼 건강하게 가족분들하고 시간을 못 보내셨겠죠. 그리고 더 진행이 되면 황달도 생기고 통증도 생기면 말년에 되게 고통받으셨을 거예요. 또한 분은 김한결 씨, 이분도 가명인데 췌장 꼬리 쪽에 진단받았고 이분이 이제 딴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포기했던 분이신데 췌장의 꼬리 쪽 암에 간전이도 있고 패전이도 있고 너무 진행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하셨었는데 2020년 10월 달에 진단받고 폴피녹스 치료제로만 지금 계속 치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줄어들다가 이제 너무 줄어드니까 더 이상 줄어들지도 않고 암 수치도 지금 계속 줄어든 상태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잘려 있는데 처음에는 2만이 넘었어요. 측정 불가라 나왔거든요. 측정 불가에서 4,900, 240, 60, 50까지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다시 암은 안 커지는데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추가적으로 해서 지금 조절하고 계신 분이에요. 보시면 험악하죠.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게 암이잖아요. PET CT에서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간이나 암들인데 치료를 받고 지금 노란 게 사라져 버렸죠. 암이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활동하고 날뛰던 암들이 지금은 잘 조절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까맣게 보이는 것들도 다 암들인데 지금은 사실 사이즈를 측정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잘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완치가 됐다고 말씀은 솔직히 못 드리겠다. 하지만 힘들면 쉬어가고 휴역하고 간격을 늘리더라도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이 완치되지는 않잖아요. 대부분은 그냥 약을 평생 먹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지금은 주사 항암제, 주사 고혈압제라고 생각을 하고 힘들면 조금 쉬고 간격을 좀 늘려가면서 부작용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고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요렇게 유지를 해가는 게 좋지 않겠냐. 다른 이제 고혈압이나 약, 그 당뇨를 비율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치료를 잘 받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더 이상 췌장암은 불가능한 치료는 아니고 가능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약제들이 나오고 오늘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 저희 병원에서도 올해, 내년에 뭐 중립자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치료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해서 어떻게든 타암처럼 타암보다 더 치료가 잘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기 잃지 마시고 지금처럼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